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제3회 온라인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한국교원대학교의 오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AI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역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FNF 클리드 온라인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기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었는데요. 제1회 세미나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과 추진 방향 및 사례를 살펴보았고 제2회 세미나에서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활용 체계와 그리고 지자체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회 세미나에서는 지난 세미나의 그 연장선에서 AI 시대의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보안 기술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자 두 분의 그 전문가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진행 일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발표를 듣고 패널 토론 및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발표를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그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맡아 주실 분은 충북대학교 김태성 교수님이십니다. 김태성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에서 산업경영학을 전공하시고 현재 충북대학교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지원사업단장 보안경제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기업가 정신학회 회장, 한국IT서비스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AI 시대 정보보호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충북대학교의 김태성입니다. 저는 경영정보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학부의 보안 컨설팅 전공, 일반대학원의 융합보안 전공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보안경제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AI 시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AI도 낯설고 정보보호도 낯설고 거버넌스도 낯선데 저희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이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용어들, 개념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포괄적인 이해를 하시는 것을 목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이 일단 AI 시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AI와 관련되어서 거버넌스 관점 또는 이제 정부의 정책 관점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가 EU의 AI법입니다. 뭐 일반적인 법들이 그렇지만 신기술 관련된 법들이 그렇지만 AI법도 두 가지 주된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EU 시장, 그러니까 EU가 AI 관련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과 그리고 EU 시민들이 AI를 어떻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그리고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회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8월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발효 전 상태이긴 한데 많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외국 EU 이외의 국가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AI Act에 있는 설명 자료에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AI와 관련 없는 서비스가 거의 없을 정도로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한 5년 이상 전에 저희가 정보화 서비스라고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포괄적인 수준으로 AI 서비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그 AI 액트에서는 AI 서비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영향 분석을 한 다음에 acceptable하지 않은 수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업자 관점이 되겠죠. 그럼 사업자들한테 AI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 레벨을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수준인 unacceptable level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AI 그러니까 굉장히 색다른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능망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네트워크 그 통신 사업자들이 지능망 서비스라는 것들을 한 30년 전,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제가 87년에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저희 대학교 기숙사에 PBX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설, 그 산에 쓸 수 있는 그 범용, 상용을 쓸 수는 없지만 그 조직 내에서 쓸 수 있는 사설 교환기가 되겠죠. 사설 교환기를 이용하면은 3자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능망 서비스란 거는 본원적인 전화 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한 네트워크 또는 그를 지원하는 기술들을 지능망 또는 지능망 서비스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때 그 지능이 인텔리전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AI라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경험했던 지능망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전화통화 이외 부가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아 이게 AI라는 게 완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전부터 경험해왔던 기본적인 서비스와 달리 부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가가치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혼용되고 있어요. 뭐 제가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제목에도 붙였지만 우리 행사의 이름에도 거버넌스가 있지만요. 거버넌스와 관련되어서 IT 분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오늘 그 행사의 주제이기도 한 AI와 관련된 거버넌스 그리고 제 발표의 주된 내용인 정보보호 거버넌스가 있는데요. 유사한 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자산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데이터의 소유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심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AI 거버넌스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AI Act 이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냐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뭐 그 포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알고리즘 관련된 이슈들이 있죠. 이게 다 AI 거버넌스 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AI 시스템이 뭐 많이 이제 규제 당국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뉴스 추천이나 상품 추천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그러잖아요. 알고리즘 하는 거지 저희가 정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알고리즘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AI 거버넌스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서비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용자이기 때문에 정보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내가 이용하는 정보 서비스가 얼마나 AI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정보보호 거버넌스입니다.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정보 자산이 주인공이 되겠고요. 정보 자산을 어떻게 한 목적적으로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그것들을 잘 보호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호할 것이냐.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기밀성, 무기명성, 가용성의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고 책임이 추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보장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 EU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유사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요. AI 관점에서 보면 AI 거버넌스라는 것은 ISO 38507이라는 표준에서 이미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AI 시스템의 영향평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AI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AI 시스템의 이용자들은 어떤 개인 또는 단체들이 있는지, 영향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인지를 식별하고요. 이런 그 AI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의도된 사용 목적이 무엇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단기, 장기,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AI 액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영향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 평가들이 unacceptable 레벨이 되면은 허용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사실 이제 ISO 표준과 AI 액트와의 그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될 것 같고요. 지금 표준의 상태는 DIS라는 거고요. 워킹그룹 내에서는 논의가 됐고 전체 위원회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정식 표준은 아니지만 곧 정식 표준이 되기 위한 투표,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거는 수정해야 된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쪽 새로 생겨나는 국제적인 표준, 뭐 다시 말하면 시장 중심의 규제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가 또는 우리나라 업체, 우리나라 그 민간 기업들이 이해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도 관리체계라는 관점에서 표준이 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의 명칭은 42001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DIS 단계고, 워킹그룹 내에서 논의가 끝나가지고 표준이 되기 위한 전 단계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AI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개발이 되는지, 이것들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는데 이익에 비해서 피해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그 기준들이 충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아마 다루어졌을 것 같긴 한데 AI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죠. 그 전통적인 AI, 보통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르는 이유는 생성형 AI 때문에 대조적인 개념이 되겠는데요. 생성형 AI, 그러니까 비생성형 AI를 보통 이렇게 전통적 AI라고 하고요. 그 분석적인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 전체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유행하는 ChatGPT 같은 LLM 같은 생성형 AI는 그것보다는 주로 추론,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 뭐 언어든 뭐 동영상이든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전통적 AI가 정형이라면은 생성형 AI는 비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되고 있죠. 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 IT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각 기능들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류 중엔 특수형, 그 알파고나 챗GPT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특수 목적, 그러니까 제한된 목적의 AI가 있고요. 범용 목적인 AI가 있죠. 범용 목적인 AI는 아직은 서비스가 아직 출시되지 않고 있고, 여러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AI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주로 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호 관련돼가지고 한국의 가장 주요한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국정원이 중요하고요. 관련된 뭐 정책을 만들거나 실무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구죠. 그러니까 정책이나 정책의 실행, 정책의 재정 실행 전문성 있는 기관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국정원이 하는 업무는 주로 기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처가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후발 주자긴 하지만 각종 선진 보안 관련된, 특히 거버넌스 관점의 보안 원칙과 그 사례 또는 표준 그 규준 같은 것들은 금융산업 쪽에서 많이 참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PSMR이라는 미국 그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제정한 운영 리스크 관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뭐 풀네임은 좀 길죠. 뭐 건전한 운영 관리를 위한 뭐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 12가지 원칙을 제정을 해서 금년부터 국내 주요 은행에서도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원칙이 쭉 설명드리는 건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보부 관점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정보보호가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기반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위험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한국의 많은 민간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공공기관들은 위험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제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위험은 원래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목표인데 불구하고 측정하고 관리는 따로 하고 실제 어떤 임플리멘트, 대책을 채택하고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규제에 그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산을 태우거나 안 태우지 않을 때. 근데 이걸 다시 약간 백 투 베이직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위험 기반에서 정보부 대안을 선별하고 그리고 임플리멘트 설치를 해가지고 잘 작동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를 통해서 위험을 적정 수준, 그러니까 감내할 수준 이내의 범위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할과 책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거버넌스의 핵심 키워드인데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본인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예전에는 정보부 최고 책임자가 경영진에게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금융권에서도 지금 그게 아니라 이사회가 정보부 활동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사회는 어떤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감시를 하는 그러니까 대리인인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지를 감시하는 내부 상근하진 않지만 내부 인력들을 보통 이사회라고 하죠. 업무에 대해서 점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영에 대한 상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운영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기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는 또는 다시 말하면 한편이 아니에요. 견제하는 사이드이기 때문에 견제하는 그러니까 심판한테 선수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선수끼리 주장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보단 예방이 중요하다. 신속 대응하지 말고 선제 대비를 해라. 그리고 위험 경감 조치,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리스크 미티게이션, 위험 경감 조치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적 조치들 위주였는데 그런 조치에 한정하지 말고 위험을 전가하는 등의 다양한 위험 관리 수단을 고려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위주에서 기술을 포함한 포괄적인 위험 관리 수단들을 동원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 가능한 정보부 활동을 해라.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제 인공지능도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건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뭐 역사로 아주 뒤로 간다면 수십 년 전부터 나온 개념이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걸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 일반인 연구자의 영역에서 AI가 서비스 이용자의 영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AI라는 얘기를 해요. 옛날에 AI는 수학자, 컴퓨터 공학자들만 얘기하는 거에서 지금은 일반 제가 좀 전에 아주머니라 말씀드릴 뻔했는데 일반인들도 복도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은행에서 창구에서 할 정도로 보편화된 개념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분들까지 이해하려면은 전문가들은 왜 한다고 해도 이해를 왜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왜라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서 결국엔 이제 이사회의 멤버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매우 타이트한 규정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걸 충족하지 않으면 채권을 비싸게 발행해야 돼요. 이익이 이제 수백억 수천억이 감소되는 거죠. 이런 이슈기 때문에 금년에 굉장히 금융권에 화두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아까 국정원 얘기도 했지만 금융권에 대해서 양쪽의 선진 사례들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 입장에서 또는 이런 의사결정을 기한하거나 또는 그 승인하는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보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무진이 경영진을 설득했는데 여기 빠진 부분들이 있죠. 이사회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또는 주주를 설득하거나 사실 이제 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이사회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 이사진들은 이제 주주가 선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보보호도 투자 관점에서 투자 수익을 최대화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었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실무진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 그 이유가 다 있죠. 보안 담당자들은 최근 머저리티가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기술 배경에 있는 분들만 되어 있어요. 그런 기술 배경에 있는 분들은 위험 관리에 대해서는 학습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커리큘럼도 없고 그런 거에도 요구하지도 않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위험을 특정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측정된 위험을 어떠한 수단,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허용, 조직이 허용 가능한 그 수준 이내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버넌스 말씀을 드렸는데, 거버넌스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정책의 설정입니다. 정책의 품질이 사실은 거버넌스의 품질을 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들을 어떻게 정하는지, 각 조직별로 어떻게 정할까요? 제가 경험해 본 주요 부처나 또는 지자체, 그 산하 기관들의 정책 제정 프로세스는 물론 좀 오래됐긴 했지만 지금은 더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됐냐면은 쉽게 말하면 제일 잘하는 다른 유사한 공공기관들을 카피하고 수정합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 내재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의 형태 또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의 업무 또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부 정책이 내부의 요구사항과 외부의 요구사항, 외부의 규정은 뭐 표준이나 규제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내부는 외부에 공개 못하지만 지난달 발생했던 사건 또는 사용의 불편함 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숙련되지 않았어요. 업무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 연구입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된 연구고 제가 이제 이런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보보호 정책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크게는 14개, 작게는 64개를 만들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보호 정책이 품질이 좋냐 나쁘냐를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정보보호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한글로 번역한 건데 그 측정하는 기준이 14개가 대분류가 있는데 이걸 정보보호 정책을 작성하는 정보보호 부서의 담당자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고요. 작성된 정책을 이용하는 정책의 이용자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기관 업무에 맞게 표현했는지 정책을 작성자 입장에선 현재 업무 관행에 맞게 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이용자, 그 정책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읽고 준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정보보호 정책이 기관 업무상의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내가 이게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다. 입장이 다른 거죠. 그죠? 수비와 방어 입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특정 부처의 산하기관들을 해봤는데 여러한 뭐 예상은 했지만 놀랄만한 결과가 있었죠. 잘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재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특정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정책을 수십 개를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 기관 상황을 반영한 사례가 3개밖에 없었어요. 16개 중에 나머지는 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품질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보보호 거버넌스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정책의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 특정 조직의 정보보호 역량, 다시 말하면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역량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주로 내부자 중심으로 정의하는지, 다시 말하면 정책을 내부자 주도로 만드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시키는 대로 규제 중심으로 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성과가 나오는 동일한 판단을 하는 정보보호 의사결정 모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사전에 오늘 발표하기 전에 예비 그 질문을 봤거든요. 거기에 SAP ERP처럼 정보보호도 그런 도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의사결정 지원 도구. 보안 쪽에 ERP 같은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도구가 없는 데보다 있는 데가. 그리고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외부자 중심으로, 규제 중심으로 규제에 명시된 것만 따라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기관보다는 그거 플러스 내부의 요구사항, 내부의 특성, 공개할 수 없는 침해사고 발생했거나 내부 연가 그 보안 관련된 그 활동에 대한 솔루션의 사용이나 보안 관련 업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일반인들이 많다, 종사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고려해서 정보보호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지 여부가 정보보호 역량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3, 4분면 쪽이 가장 성숙도가 낮은 조직이 될 것 같고 1, 4분면이 4분면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오른쪽 위에가 정보보호 역량이 가장 성숙된 조직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뭐 비슷한 조금 다른 용어로 유사한 맥락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보보험 관리란 건 뭐냐? 보안 목표를 효과적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막아내겠다 그러면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대신 리소스는 적게 써야 되는 얘기죠. 경영 목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특성에 맞아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020년에 컴퓨터 앤 시큐리티에 발표된 논문과 제가 2011년에 쓴 그 기고문에 쓴 내용이 맥락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게 2014년에 보안뉴스에서 발간된 국내 은행 CISO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과 또 일치합니다.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금융 업무, 그러니까 업에 대한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 설명하는 거죠. 필요한 자원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 세 가지가 금융권 CISO 조건이다라고 한계가 있어요. 뭐 매우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영역에서 보안 거버넌스 어떻게 다루는지 보안 주열시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여기서는 주인공이 그 주어가 보안이 아니라 IT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불확실성을 해결하며 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들의 모음, 통합된 모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G는 Governance, R은 Risk Management, C는 Compliance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보안 Governance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위험관리, 준수관리 다루고 있고요. 요 슬라이드부터는 구체적인 개념적인 보안 거버넌스나 뭐 정책의 품질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무진들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개 논문들을 사례를 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피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시는데 굉장히 고급 장비를 가지고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많은 침해 사고의 70%에서 90%는 처음에 어떤 실마리가 나가는 거는 이메일 피싱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그 세무서죠. IRS, 시만텍 이런 자료에 의하면은 70%에서 90%가 피싱 이메일로부터 공격이 시작된다.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이때부터 개인정보가 조금씩 관리자 개인정보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게 큰 사고, APT 공격이나 뭐 랜섬웨어 같은 공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연히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대안과 관리적인 대안을 섞었어야 됩니다. 이메일 훈련, 대비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만으로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직의 설계가 피싱에 대한 조직원의 대응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가운데 있고요. 왼쪽은 그 대응 역량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피싱에 많이 빠지게 된다. 당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이 그렇고요. 왼쪽은 피싱에 잘 대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 업무 처리할 때.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내가 그 업무를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메일이 오면 그 피싱 여부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그 이메일을 선택하고 답변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상이 아니라 조직 설계도 피싱 예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서버가 12시간 동안 다운됐었어요. 그 해킹 공격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많은 카스퍼스키 같은 국내 주요 회사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카스퍼스키 해외 유명한 그런 분석기관들도 이거 북한이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2년 뒤에 미국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한 범죄자로 기소한 사람을 보면 러시아 해커 6명을 기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능한 해커일수록 뭘 한다? 위장을 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죠? 저희가 오프라인 그 물리공간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밝혀내기가 매우 힘들다. 오른쪽에 있는데 그거를 밝혀내는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 어떤 게 정보보안 목표를 달성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조합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예전에 저희 대통령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만사고요. 특히 정보보호 인력은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뭐 백만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보보호 인력을 유능한 사람을 제때 채용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정보보호 부서장의 가장 큰 역할은요. 정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해킹을 막고 이런 게 아니라 유능한 인력을 제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숨은 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 논문이 이제 그런 논문입니다. 국내 정보보호 컨설팅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정보보호 인력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실증 연구를 제가 했던 논문이 되겠고요. 수요의 불확실성과 공급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의 불확실성은
유능한 인력일수록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그 채용자 입장에서 채용한다고 한 다음에 채용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보통 보시면은 유능한 인력일수록 교육받고 더 좋은 대가를 제공하는 쪽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가격 구조를 유연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격을 유능한 사람인 경우에는 유능한 정도에 비례하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뭐 이건 보안 관련된 의사결정이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걸 미국에서 요 시큐리티 라이프사이클 보안 의사결정의 단계들을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KRMF라는 걸 도입을 하고 있죠. 별도의 연구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시간 흐름에 따른 보안 관련된 업무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안을 구현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현하고 보안을 그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작동하기 전에 보안이 적절하게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간이 좀 빠듯한데요.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게 정보보 투자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557 금감원에서 국정원의 15% 룰 매우 손쉽고 참고하기 쉬운 기준이긴 하지만 사실 글로벌하게 정보보 투자를 IT 예산의 몇 프로 하라고 보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학술적 연구의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 몇 퍼센트 이내로 하라는 기준들이 있고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중에 피해 규모를 산출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정보부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부 수사 의사결정, 정보부 거버넌스를 다른 말로 가장 손쉽게 그리고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정보부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정보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첫 번째 단계가 투자 규모는 얼마나 할 것인지, 투자 대안은 뭘로 구성할 것인지, 투자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들을 몇 개씩 제가 이제 연구실 내에서 파이썬으로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뭔지, 손실을 얼마큼 줄일 것인지 목표를 세게 두는 거죠. 그러면 투입 대비 그 코스트 베네핏이 ROI가 1 이상인 구간들로 투자를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램으로 그린 내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400만 불을 투자한다 그러면 각 구간별 100만 불일 때는 노란색, 200만 불일 때는 연두색, 300만 불일 때는 파란색, 400만 불일 때는 빨간색까지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자산의 가치와 취약점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책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최적 정부 투자 대책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가용한 예산의 규모 그리고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정보부 위험의 감소 수준을 목표로 넣으면은 이런 그 위협들에 대응하고 싶은 위협들을 선택하고 조직 내에서요. 그리고 그 위협들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리고 그 위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평가를 해서 위험 수준에 정확히 말하면 프락시 값, 대리 값을 평가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책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감안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 각 예산 수준별로 최적 포트폴리오를 정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림이 80억 예산을 넣으면은 92%의 위험을 가능할 수 있다. 오른쪽에 두 번째 점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제한된 예산별로 어떤 정도의 예산이 가장 최적인지를 했고요. 뭐 100억인 경우에 했던 선정된 예산들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검정색 막대 그래프가 기존의 대책 투자 전의 위험 수준이 되겠고요. 빨간색, 오른쪽 빨간색은 그 잔존, 투자한 다음에 잔존 위험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ROI가 높은 정보부 대책이냐라고 하면 맨 왼쪽부터 차례대로 정보부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정보부 대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암호화 솔루션이 제일 ROI가 높죠. 효율이 높은 거죠. 그 다음부터 뭐 이메일 보안 그리고 트래픽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정보보호 교육 및 평가 이런 순서대로 정보보호 투자 대비 그 효과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조직의 사례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조직과 유사한 조직이 있다라면 각 그 비용 구조와 그리고 그 조직이 발생하는 위협들의 특성들을 분석을 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대책들을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타일 맵으로 그려본 게 되겠고요. 위험 크기가 어떤 게 제일 큰지 작은지 그리고 대책별로 어떤 얼마만큼의 금액들을 배정하면 될지 그리고 각 대책별로 위험들이 얼만큼 감소가 되었는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렸는데요. 뭐 감소를 제일 많이 시킨 위험, 그러니까 위험을 제일 많이 감소시킨 보안 대책들은요, 기술적인 대안이 아니라 보안 교육 및 평가 이런 게 가장 위험을 많이 감소시켰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인 대책 위주의 정보 보고 관리보다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관리적 대책들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는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기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적화된 정보보호 대책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정보보호 투자 대비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내용을 정보보호 부서에서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정보보호를 잘 모르는 기술적 용어를 잘 모르는 최고 경영진 또는 아까 제가 PSMR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심지어는 뭐 규제 당국 또는 일반 소비자에까지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환산 그리고 일반적인 용어로 시각화하는 것들 이런 노력들이 꾸준히 되어야 정보보호 위험의 증가에 준하는 정보보호 노력의 증액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투자한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화 도구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성과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말씀을 상세히 드릴 수 있을 것 아쉽고요. 오늘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보보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되었었지만 구체적으로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정보를 보호하며 또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는 접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었는데 오늘 또 이제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정보 그 AI 거버넌스의 그 원칙이나 또 그 영향 또한 그 정보보호 투자 대비 효과 그리고 그 대책 또 정보보호의 시각화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네, 그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시간상 뒷부분에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셨지만 저희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신성철 크립토랩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신성철 이사님께서는 SKT 개인화 기술개발팀과 또 CJENM, LG 헬로비전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셨었고요. 현재 크립토랩에서 동영 암호 솔루션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네, 매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대응 방안입니다. 이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시대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대응 방안을 발표하게 된 크립토랩의 신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김태성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항상 마지막에 시간이 좀 쫓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온라인으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면서 시간을 좀 맞춰서 일정 부분들은 좀 이렇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세션이 있으니까요. 토론 세션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랩이라는 건 아마 회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대다수이실 것 같고요. 더군다나 동영화문은 또 아마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천정희 교수님이 대표로 계시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희 2017년에 회사가 세워졌는데, 이때 보면 이제 저희가 IDC라고 하는 국제 유전 정보 보안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CKKS라고 하는 동영화모 스킴이었고, 그러니까 유전체 정보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경진대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천정희 교수님 만드신 그 동영화모 스킴이라는 걸 그걸 써서 뭐 압도적인 1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차, 그 다음 해에 나가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저희 공개된 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참여했던 기획안들이 다 그걸 쓰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저희가 대회를 한 번인가 더 나가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런 어떤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잠깐 이제 소개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얘기할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의 간단한 양력을 좀 했고요. 저는 이제 통계학을 전공했고, 민간 기업에서 주로 B2C 쪽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CRM, 뭐 개인화 추천,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쪽 업무를 쭉 해왔고요. 크립토랩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민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이게 프라이버시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 업무를 할 때 저의 막다른 고리에서 다다르게 하는 되게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동영화물을 처음으로 소개해 봤고, 어쩌면 내가 20여 년간 현직에서 고민했던 걸 이 회사에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조직의 이름이 데이터 사업 개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영역에서 이 동영함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풀어볼까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이 AI 서비스들이 직면한 혹은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어떤 안전성의 문제를 좀 짚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인핸싱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데이터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질문지에도 그런 이제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AI 시대에 정보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동영화모입니다. 그래서 동영화모라는 게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프라이빗 AI라는 퍼블릭 AI가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이 AI를 쓸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원래 유튜브 영상을 좀 이렇게 실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유튜브 생방송이라서 아마 좀 그게 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URL이 있어서 URL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올해인가요? GPT라는 녀석이 세상에 나오면서 사실 뭐 지금은 거의 모든 영역에 GPT가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학회를 갔는데 거의 발표의 한 70, 80%가 LLM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LLM이라는 게 이제는 뭐 저희한테 너무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제 공공기관은 아직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일반 기업에서는 다 유료 모델을 쓰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한 3건 정도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기사처럼 이제 반도체 부분의 엔지니어가 자기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는 것들을 LLM에 넣은 거죠.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이때만 해도 LLM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뭐 정확하게 몰랐죠. 다만 LLM이 이 녀석이 생각보다 쓸만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막 회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어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막 이러니까 소프트웨어의 단점을 찾아주는 걸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저희가 간과한 게 이 서비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는 삼성전자에서 인베드되는 디바이스에 독립된 AI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서버로 전송이 되죠. 그 안에서 처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삼성전자뿐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데 여러분들이 빙이라는 빙 그 웹브라우저를 쓰시면 그 GPT가 인베드되어 있죠.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큰 주주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썼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나 기업의 기밀 정보들이 오픈 AI라는 회사를 너무 많이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공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챗GPT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제 GPT 만드는 오픈 AI가 뭐 엔터프라이즈형이라든지 뭐 우리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 가져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AI를 활용하는 관점. AI를 내가 쓸 때도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다라는 걸 좀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얘가 어떻게 똑똑해질까? 그러니까 사실 이 AI라는 녀석은 많은 시간과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사실은 현명해지고 더 사람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GPT가 3.5로 공개하고 나서 더 이상 데이터를 학습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실시간 자막으로 트랜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받아쓰기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뭐 여기 뉴스 클릭해 보시면 이분이 이제 오픈 AI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데 물어봅니다. 너 소라 훈련할 때 어떤 데이터 활용했어? 그러면 이제 이분이 우리는 공개된 데이터만 썼어요. 요 다음 섹션이 뭐가 있냐면 유튜브로 썼다던데? 그러면 이제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쓴 거죠. 근데 뭐 유튜브도 알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심코 올리는 아까 저희 그 질문지에 사진 올려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무심코 올리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AI 기업에게는 사실 좋은 거죠. 교육 자료로, 학습 자료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AI가 결국은 똑똑해지려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할 때의 데이터가 과연 무엇인가. 사전 허가되지 않은 이런 무허가적인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여기에 우리의 정보, 민감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없을까.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이런 이슈들은 충분히 있다. 2016년에 MS에서 테이라는 이제 챗봇 서비스를 열었어요. 근데 16시간 만에 서비스 중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에 닿기 어려운 뭐 욕을 하죠.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이제 혐오 발언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무려 6년 뒤에 저희 국내에서도 이루다라고 하는 아이가 사실 되게 센세이션 했어요. 근데 왜 이 실수가 반복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루다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거죠. 얘도 레즈비언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고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AI의 어떤 적대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포이즌이라고도 하고요. 오염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결국은 이거죠. AI가 학습을 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계속 편향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야, 성소수자는 나쁜 거야. 뭐 막 실제로 GPT에도 그런 거 있었죠. 무기를 만드는 법을 알려줘. 뭐 폭탄 만드는 거 알려줘. 그럼 얘가 안 알려줘요. 근데 뭐 얘를 이런 거죠. 야, 너랑 나랑 시합을 해볼까? 너랑 내가 이기면 너가 하나씩 뭘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야, 근데 이런 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혼란에 빠지면서 뭐 폭탄 제조법을 알려준다든지. 물론 지금은 패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선한 의지를 갖고 쓸 때는 되게 강력한데 어떤 범죄로 생각하고 보면 사실은 되게 허점이 있는 거죠. 예. 뭐 소위 말해서 어떤 뭐 우리 북한이나 이런 애들이 테러 같은 아이들이 지령을 내릴 때 AI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정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런 답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AI라는 게 너무나 막 방대한 코드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프라이버시나 정보 보호 혹은 이런 기밀성에 대한 것들은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홀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로 어제 저녁에 물어본 겁니다. 크립토랩의 신성철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했더니 얘가 막 또 씁니다. 보시면 제가 창업자예요. 네, 크립토랩의 창업자고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고요. 저는 이제 통계학을 전공했고 뭐 제가 아직 미국에
대학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요 밑에 보시면 크립토랩은 도용암호 하는 회사야라고 하는 또 올바른 정보를 줘요. 그리고 크립토랩은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금융, 의료, 공공 분야에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 완전 다른 거짓말도 아니고요. 또 완전 정답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홀루시네이션이라는 게 AI가 실제 데이터가 아닌데 허구나 잘못된 데이터 갖고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데이터의 오류나 아니면 부족 아니면 편향 혹은 이제 잘못된 정보. 신성철이라는 사람이 아까 제 프로파일을 보셨지만 뭐 SKT에도 있었고 크립토베에 있었고 CJ에도 있었고 심지어 카이스트 총장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 프롬프트가 이제 제가 명령어 질문지가 크립토랩의 신성철 이렇게 딱 두 가지 정보만 줘서는 AI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얘가 완전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가 만약에 의료, 뭐 치안, 아니면 법률 이런 데 갔을 때 이 홀루시네이션이 생각보다 여파가 커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이제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업계 이쪽에 잘 아는 분이면 이 AI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홀루시네이션이구나. 아 이건 맞구나. 근데 뭐 제가 주니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면 사실 뭐 우리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도 AI를 체포 써서 이제 보고서 많이 쓸 텐데 진짜인 줄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AI를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딥페이크도 되게 중요하죠. 이건 이제 왼쪽에 이 젤렌스키 여사의 그 와이프 된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분이 이제 부가티의 트루비용 이게 65억 정도 된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뉴스에 나온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젤렌스키 여사가 이 차를 사기로 했어. 뭐, 전체 생산되는 게 250대인데 그 중에 한 대야.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이분이 막 그 견적서도 보여주고 막 이럽니다. 예. 사실은 이제 가짜였죠. 가짜인데, 뭐, 이러는 것들이 나오죠. 결국 뭐, 젤렌스키가 뭐, 우리 항복한다, 안 하는 것도 있었고, 우리 김정은 대통령, 우리 또, 이분이 또 와서 또 얘기하는 것도 있었죠. 또 반면에 왼쪽 거, 오른쪽 거는 제가 이 드라마를,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 진짜 윌 스미스가 너무 닮은 애를 어떻게 저렇게 구했지? 막 이랬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이제 대역을 쓰고 얼굴만 이제 딥페이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에 보면, 저희, 그, 어디죠? 보훈처에서, 예전에 돌아가셨던 뭐 이런 분들을, 좀 찾아서 얼굴을 이렇게 다시 재생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나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억제할 거냐, 장려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죠. 현 시대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인천공항 가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 엄청 빨라졌어요. 빨라져서 이제는 무인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여권을 안면 인식을 해서 이제 스마트 패스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다 이렇게 우리가 출국할 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무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면세점에서 쓸 때도 굳이 제 여권을 일일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 분실되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희 아이와 같이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려서 출국장에서 막 찾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제 얼굴이 여권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제 여권 정보가, 제 얼굴 정보가 유출될 염려는 없는지. 그래서 사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시민단체가 이걸 제기한 겁니다. 야, 그럼 내 얼굴 사진을 네가 AI 개발할 때 썼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법무부랑 과기부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얼굴 사진을 갖고 있지만 AI 학습에 썼는지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건지. 그러니까 동의는 안 받은 거죠. 예, 사실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거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데이터를 보호할 거냐,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AI를 쓰면 엄청 편하죠. 편한데,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내 데이터를 써도 된다고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뭐 이런 부분들. AI를 쓰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 저희가 만나게 되는 이슈죠. 그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데이터의 폭식이죠. 이 AI들이 엄청나게 데이터를 긁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AI 봇이라고 하죠. 이 데이터를 긁어가는 녀석들을 이제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데는 아예 이걸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올해인데 24년 6월 한 달 보면
클라우드 사용자 중에 39%가 AI 보스에서 스크랩을 당했다. 그리고 보면 뭐 바이트 댄스는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엔트로픽이라는 데는 오픈 AI의 이제 차세대예요. 오픈 AI도 뛰어나는데 얘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오픈 AI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상당한 데이터를 긁어 가더라. 그러니까 저희의 동의를 받고 있질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이 회사는 이제 메타한테 뭐 이런 걸 한 거죠. 뭐 니네 보니까 메타 쓰면 개인정보 제공을 거의 뭐 사실상 강요하고 우리 맞춤형 서비스 광고 서비스 불당 이득을 취하더라. 뭐 이런 것도 강요하고 있고 뭐 이제 시카고 트리븐이라든지 덴버 포스트나 뉴욕 데일리 뉴스에서는 법적 조치를 한 겁니다. 오픈 AI랑 MS가 우리의 지적 재산권 있는 기사를 다 긁어갔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만 뭐 이런 게 이제 끊임없는 아마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AI라는 시대에 맞아서 정보 보호나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PT라는 게 있는데 뭐 결국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와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이제 이런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P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기술 포럼에서도 실제 PT에 대한 연구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PT가. 뭐 동용암호라는 건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큐어 MPC라고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라고 여러 다기관들이 어떤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연산할 수 있고요. 뭐 디퍼렌셜 프라이버시라는 게 또 있고 뭐 이거는 실제로 미국 통계청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식증명 아마 요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고 해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지 않고 제가 이 공간을 지나갈 수 있는 뭐 이런 패스를 한 방법이고요. 뭐 난독화, 가명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부터 가명 익명 기술이 있었고요. 최소화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계보위에서 많이 밀고 있는 게 합성 데이터입니다. 신테틱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를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석에도 쓰지만 우리가 AI 학습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이런 신테틱 데이터를 써서 재현시켜서 데이터를 학습을 많이 하고 연합학습이라는 것도 실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료 같은 데는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여러 기관 병원들이 데이터를 같이 합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얼터링은 이제 데이터를 변화, 물리적인 변환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쉴딩이라 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용암호 아마 오늘, 제가 여기서 보이질 않으니까 거수를 못 해보지만 제가 이런 때 가끔 가서 거수를 해보면 정말 한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이제 물론 보안 쪽에 가면 많은 알고 계신데 아마 그냥 일반 필드에서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동형, 이름도 어려워요. 호모모피 인크립션이라고 정말 아마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한자가 저희한테 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발레리나가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암호문 상태에서 뭔가 연산을 하면 거울처럼 평문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암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DRM 풀어보시면 막 가격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걔를 평문으로 복호화를 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를 암호화하면 뭐 1, 2, 3, 4, 5라고 하는 엄청 큰 숫자가 있는 거죠. 그 숫자에다가 랜덤 넘버 하나를 곱합니다. 뭐 3이든 5든 곱해서 더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가 이미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그냥 가려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저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소인수불연을 막 하는 건데, 사실 10이라는 거를 찾아내기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암호의 기준이고요. 그럼 10과 15를 더하면 25가 되는데, 저희가 똑같이 해보면 10에다가 1, 2, 3, 4, 5에 랜덤 넘버 3을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 15에다가 1, 2, 3, 4, 5에 5를 곱해서 랜덤 넘버 곱해서 더한 거. 그러면 9, 8, 7, 8, 5라고 하는 임의의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우리 엑셀 써보셨죠? 그러면 나머지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복호와 비밀키를 알고 있으면 이 연산이 아주 쉬워집니다. 9, 8, 7, 8, 5라는 숫자에다가 제가 1, 2, 3, 4, 5라는 값으로 나눠버리면 랜덤 넘버 3하고 5는 몫이 되고요. 나머지 10하고 15를 더한 25가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이걸 복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형암호의 원리 자체가 수학적인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가 수학과 교수로서 이런 학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 암호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비밀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할 때는 다 암호화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활용할 때 복호하거나 얘를 그러니까 결합하거나 분석할 때는 평문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혹은 내부자에 의해서 이제 이 데이터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동형 암호는 얘를 그냥 암호화된 상태에서 전송하고 저장하고 연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유출될 어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실제로 그러면 필드에서는 어떻게 쓸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미싱 많이 당하죠.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고. 그럼 스미싱을 차단하는 저희 보시면 맨날 신고하잖아요. 이거 뭐 스팸이야라고 신고해도 어떻게 하면 또 매일 오죠, 저한테. 사실은 이게 이 기술이 적용되면 돼요. 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얘가 판정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화살 표시하는 것처럼 이 문자를 스미싱인지 아닌지 혹은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서버로 보내서 비교 연산을 해야 됩니다. 아, 얘가 있는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통신사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저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이제 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버트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 이게 한 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뭐 상품 일괄 등록 가능한가요? 뭐 이러면 얘가 이렇게 벡터로 전환돼요. 숫자로 랜덤 넘버로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는 저 숫자가 이게 뭐 스팸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이 외국계 논문에서 보면 저렇게 벡터로 전환된 버트에서도 풀 센텐스는 아니지만 특정 키워드들은 복호화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통 뭐 인버전 어택이라 해서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이 단어 던졌고 저 단어 던져보면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아 얘가 이런 단어겠구나를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뭐 글루텐 프리라고 하는 이런 레스토랑을 가고 싶어라는 걸 하지면 실제로는 전체 센텐스는 안 나오지만 서울이라는 지역 아 얘가 어떤 취향이 있구나 글루텐 프리라는 뭐 이런 특정 키워드들이 복구화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한 70% 되니까 이거는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결국은 이게 판단하는 것만 암호화해서 연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벡터로 전환된 것들이 암호화돼서 아 얘가 스팸이야 아니야라고 하는 이 판단하는 요 모델링만 동형암호로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논문을 내서 실제로 구현도 했고요. 그래서 우수 논문상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내 정보들을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이 스팸이 오면 통신사에서 이 서비스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통신사에 제안해 볼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제 스팸을 제가 문자를 받으면 통신사가 그걸 보내기 전에 먼저 보고 아 이건 개인적인 거야 그럼 그냥 보내주고 아 이건 스팸이네 라고 하면 미리 걸러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AI를 쓸 수가 있습니다. LLM도 이제 아마 질문들이 꽤 많던데요. LLM을 공공에서 못 쓰실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저희 공공이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 정보들이 많죠. 의료, 금융, 국방 뭐 이런데 제가 여기 예제 있죠. 장교들이 그 많은 야전 교범을 다 못 외우잖아요. 장교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범을 지원해주는 AI는 없나.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환자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 환자의 모든 증상을 알 수가 없죠. 다 기억할 수 없고. 그래서 뭐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라든지 이런 괴롭힘 문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AI로 커버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경찰분들이 우리 디지털 포렌식 할 때 다시 민간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LLM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LL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라지 이런 큰 우리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LLM을 가지고 프리트레인드 된 거죠. 우리 데이터만 조금 더 추가 학습시켜서 얘가 아 국방에 조금 더 현명한 아이, 의료에 조금 더 현명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와서 민감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라메터들을 조금씩 추정해서 조금 더 내 말을 잘 알아듣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된 LLM을 만들어서 이제 아마 공공이나 이런 특정 분야에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재미나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가 오토 FH라고 해서 풀 홈오픽 인크립션이랑 완전 동형 암호 모델인데 실제로 POC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요청이 온 건데요. 국방 쪽에서 질문이 너무 재밌었어요. 탱크 이미지를 줄 수 없어. 근데 탱크를 분류하는 AI 모델을 갖고 싶어였어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땡크도 안 주고 어떻게 땡크를 하니? 근데 이제 이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전이학습 방식인데, 그래서 아 그러면 땡크 이미지를 주진 않아도 되는데 암호화해서 줄 수는 있지 않니? 라고 해서 저희가 암호화해서 받은 거죠. 암호화해서 받아서 그 땡크를 잘 분리할 수 있게끔 파인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뭐 그걸 이제 온프라미스라고 하죠. 구축 안에서 구축된 모델을 갖고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용해 본 사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얼굴 인식 얘기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블록체인이, 그죠? 근데 블록체인은 기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라고 해서 똑같은 데이터들이 여러 개의 그 서버에 전환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변조가 안 되는 거죠. 프라이버시 이슈는 있는, 프라이버시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도 어떤 국회의원이 그 이더리움을 거래했던 내역들이 실제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뒤에 그 URL, 해시 URL이 노출되면서 그 블록체인에다 그거 던졌더니 그 국회의원이 언제 언제 얼마를 거래했다는 게 다 나왔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무결성이 있는 거지 프라이버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제 안면 정보도 이렇게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것도 사실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얼굴 정보를, 안면인식 정보를 우리가 동영안모로 저장하고 얘를 비교 연산을 동영안모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얼굴이 아까 같이 인천공항에서 들어가면 제 얼굴 피처를 뽑아서 암호화된 상태 연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안모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AI가 오염됐을 때 어떻게 할지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AI 포렌식 기술 확보반 동향이라고 최근에 나온 과제고, 실제 저희 회사와 이제 다른 교수님이 제안을 쓴 과제인데, 여기 요구사항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포렌식, AI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렌식이라고 하면 이 기계에서 지워졌던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건데, AI 포렌식은 이 AI가 오염됐는지 안 했는지를 기계 기술적으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회피 혹은 포이즌 중독됐냐, 혹은 뭐 탐색 공격이냐, 뭐 이런 유형별로 된 것들을 이 기술을 찾아내는 것들을 정부가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기술은 아닙니다만 AI의 어떤 오염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마 대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QR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못다한 질문들은 이쪽으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성철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AI 서비스에 있어서 항상 그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의 안정성을 찾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방법과 내용, 또 암호의 개념, 또한 사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그 AI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어떻게 기술이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또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긴 시간 발표를 흥미롭게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긴 시간 집중하시다 보니 좀 휴식의 시간이 필요할 듯하여, 네, 저희가 10분간 휴식하고 그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여러 세미나에서 진행했던 방식처럼 잠시 쉬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들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평소에 업무하시면서 또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시면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온라인 장기 세미나의 제2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다루다 보니까 이야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사전 질문 먼저 질문 드리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실시간 질문 주시면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조연수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 보안에만 집중하면 AI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양자를 조율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또 활용, 아까 또 그 발표 중에도 이제 양날의 그 검을 가지고 네, 어떻게 그 네, 이쪽 네.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한 부분들도 발표 중에 언급이 되었는데요. 또 교수님과 또 이사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먼저 쉽게 답변을 드리고요. 복잡한 답변은 이사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이분이 최소한 전문가 그룹에 속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냐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제가 제 입장에서. 그러면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라고 재구성을 한다면 질문을. 첫 번째, 내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일 수도 있고 또는 기업에 민감한 본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수집한 정보일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정보, 타고날 때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나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보일 수도 있고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관련된 정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래할 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첫 번째는 적정한 가치의 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 값을 지불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적정한 가치 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공된 데이터가 제공 시 동의한 목적에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다시 말하면 그 외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보호가 될 것이냐. 뒤에 말씀드린 게 또 하나죠. 첫 번째는 적정한 가치 산정, 두 번째는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AI 학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앞에가 AI가 돼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제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망이라는 거는 30년, 40년 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30년 된 서비스인데, 지능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그 당시에는 부가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AI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한다면은 AI 서비스라고 보통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게 맞춤화 서비스거든요. 이전에 개인 맞춤화. 근데 개인 맞춤화 서비스를 위하면은 그 개인의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뭔지, 성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는 어느 음식을 좋아하고 종교는 뭐고, 그 외에 기타 그 성향이나 또는 기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제가 그때그때 시점이나 장소에 적합한 맞춤화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품질,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수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호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제 생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적정한 대가의 산정, 정보의 가치 산정이죠. 두 번째가 제공 범위 내에서 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 및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도는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역시 그 경영 쪽 교수님이셔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데이터 가치의 산정이다라고 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인들도 정말 많은 그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적당한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고 어떤 데이터가 그렇지 못한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러한 그 가치 여부 판단 역시도 좀 그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제공할 때 그 동의했던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의 그 동의 여부가 중요한 또 그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이제 신 이사님께서 발표 중에 커스터마이즈드 된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돼서 또 네,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활용이라는 거와 이제 정보 보호. 어떻게 보면 사실 상충되긴 해요. 상충되긴 하는데 다행인 건 저희가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가명정보라는 건 뭐 세 가지 목적이죠.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목적, 그 다음에 뭐 연구 이런 세 가지 목적일 때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쓸 수가 있어요. 다만 개인을 식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만들어 놓고 대신 가명정보라는 걸 조금 더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연구에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AI 학습은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가명이나 익명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사례처럼 뭐 그런 걸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데이터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에서 새로 만드는 개념이 뭐냐면 데이터 안심구역이에요. 개인정보위에서 보호위에서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라는 건 어떤 이런 데이터 거래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다만 이제 좀 물리적인 이런 아이솔레이트 데이터라네요. 독립된 공간을 좀 허용한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데이터라는 것을 조금 더 보완적으로 강화된 곳에 넣어놓으면 원래 가명 처리 정보는 AI 학습이라든가 그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폐기돼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 안심 구역에서는 AI 학습 같은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왜냐하면 거기는 개인정보 안심 구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해놨고요. 또 하나 방법 기술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전이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트랜스퍼 러닝 뭐 이제 그 오토 FH라든지 LLM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런 AI 모델을 만들려면 정말 무지막지한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GPT 같은 애들도 보면 뭐 라마나 라마2 뭐 이런 오픈소스들이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이 학습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게 제가 이미 선행되어 있는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조금만 커스터마이징하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그렇게 과거처럼 막 데이터를 무자비하게 쓰지 않아도 내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오픈소스화 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조금 더 쓸 수 있게 그래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침범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들고요. 이제 활용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PET라고 하는 기술들이 되게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보이도 그렇고 아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가끔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주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LLM에 개인정보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막 궁금하니까 넣는 거죠. 제 정보를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넣지 마시고. 다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것도 마인드셋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런 거 우려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중독된다 그럴까요? 하다 보면 이제 그냥 믿어요. 아, 그래. 우리 플랫폼 기업을 믿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그러시면 안 되고 끝까지 의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내 정보를 놓지 않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 만큼 따라갈 겁니다. 다만 사용하실 때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좀 필터링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자의 목과 또 사용자의 몫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데이터 안심 구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또 인간의 삶의 변화하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 또 기술을 기술로서 기술에 대한 문제를 기술로서 또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수님 아까 그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정보 보호 위험 평가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끝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 교수님께서 직접 또 개발하신 그런 모델도 있으니까 좀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간접 광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가 쉽지 않고 국내에는 이제 그 의사결정, 정보보호 의사결정이라는 학문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요. 영국, 미국 이렇게 정보보호 쪽 선진국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안 되는 분야라서 제가 좀 장표를 좀 넣어봤는데 시간 배분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진행자께서 기회 주셔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정보보호 제가 위험 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이라는 게 오늘 이제 정보보호를 하신 분들이 다 모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비정보보호 전문가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정보 자산이 있어요. 정보 재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한 사건을 보통 위협이라고 부르고요. 위협들이 실제 피해를 입힐 가능성 이거를 취약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위협의 발생 가능성과 취약점이 그걸 실제 실현됐을 때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로서 그 다음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요 손실의 기대값을 보통 위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보자산이 예를 들면 개인정보라는 정보자산이 있어요. 저한테 누구나 있는 거죠. 그 정보 개인정보라는 정보자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한 위협들은 뭐 랜섬웨어 공격이랄지 또는 뭐 모니터를 켜놨는데 내가 입력한 비번 또는 패스워드를 누가 보고 있을 수 있죠. 그죠? 물리적으로. 그런 위협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 얼마 대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정보보호 대책이 되겠죠. 근데 대책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비번이 동일한 걸 반복한다든지, 늘 내 생일이랑 똑같다든지, 이런 게 취약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과 취약성과 피해들이 연결되어서 위험. 그래서 내가 개인정보를 유출되고, 개인정보 유출된 걸 가지고 누가 휴대폰을 개통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의 어떤 계좌 이체하는 데 썼다 결제하는 데 썼다 라고 한다. 왜냐면 휴대폰 개통이 실제 본인 확인 기능에 준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은행 거래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 그럼 피해 발생하거든요. 뭐 대포통장으로 인해서 내가 난 하지도 않았는데 대출이 된다든지 휴대폰에 사용된다든지 또는 자동차가 거래된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손실이 평균적으로 1년에 1,000만 원이다. 그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손실이 1,00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과 실제 발생할 피해를 곱하면 기대 위험, 기대 손실이 되고요. 기대 손실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위험을 측정한 다음 내가 기대 손실이 1,000만 원인 경우 1년에 그럼 1,000만 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아까 ROI라는 표현 썼는데 ROI가 만약 1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ROI가 10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라는 얘기 되는 거죠. 내가 ROI 기준이 10이다 10을 기준으로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 라는 그런 기관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 이상을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정보보호 투자 의사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보통 대부분의 기관들은 그렇지 않아요. 위험평가 따로 해요. 내가 기대 손실이 얼마 우리 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얼마큼인지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 그거에 기반해서 1,000만 원이니까 우리 ROI 기준은 얼마니까 얼마까지는 투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할 때는 규제에 의해서 이런 거를 투자하세요. 리스트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뭐 기관평가, 뭐 감사 지적사항, 국회에서 뭐 의견 나온 거에 의해서 이미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누적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는 거죠. 투자를 뭘 해야 된다는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위험평가 따로, 투자에 대한 선정 따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많은 공공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죠. 의사결정을 내재화할 수 없다든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들이 규제 또는 광의 규제입니다. 나쁜 의미의 규제가 아니라 규제가 다 나쁜 건 아니니까요. 지난번 감사 지적상에 나온 것들이 우선순위 되는 것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평가에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니까요. 준수했는지 여부가.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질문에 나왔지만
ERP 같은 대책들로 구현된다면은 다양한 의사결정 모델, 대부분 수학이거든요. 그 수학 모델들을 내가 공부하거나 수학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어떤 모델을 선정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걸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반자동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지원을 수시로 받을 수가 있다. 보통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의사결정 시스템을 내가 옆에 두고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ERP라는 게 지금은 너무 보편화돼가지고 그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ERP가 사실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라고 본다면은 보안에서도 보안 업무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과연 이런 게 있느냐? 대부분 없습니다. ERP 범 세계적으로 메이저 ERP 시스템에도 없고요. 제가 이제 아까 거버넌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버넌스 관리 도구라는 그리고 그 인티그레이티드 리스크 매니지먼트 도구라는 시장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IT 제품군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투자 관리 쪽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착안해가지고 제가 이런 연구를 한 15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제가 했던 연구, 제가 참고했던 다른 분들의 연구를 참고해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정부부 의사결정 지원 도구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투자 얘기했는데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의 채용, 관리, 교육훈련, 성과의 측정 보통 정보보호와 관련된 그러니까 ERP에 준하는 정보보호에서 만약에 정보보호용 ERP를 만든다면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될까? 투자관리, 운영관리, 그 인적자원관리 이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준수관리, 법규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통합된 보안 ERP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의 일부를 아까 제가 발표의 뒷부분에 예시로 넣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모듈별로 좀 완성이 되고 있는데 혹시 희망하시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POC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클리드에 연락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자료를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이라는 것과 또 그 위험을 감소화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얼마만큼을 투자를 해서 그 위험을 감소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걸 또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니 네, 정말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면 그 회사에서 어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보호되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의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발표 중에서 조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그 정보보호 거버넌스라는 것의 역량을 그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그런데 거버넌스를 경영학에서는 지배구조 라는 말로 많이 얘기하죠. 지배구조라는 얘기는 주인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원래 시작은 주인 대리 문제, 경제학의 많은 화두죠. 노벨상을 받은 여러 후보 또는 실제 선정된 사례도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이 주인 역할을, 원래 주인이 주주인데 주주가 경영을 하지 못하니까 대리인이 경영진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관련된 게 거버넌스입니다, 사실은. 거버넌스가 최근에 많은 분들은 거버넌스를 ESG에 나온 내용들로 이해하고 계세요. 그것도 전혀 틀리진 않는데 본원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과 원래 경영학에서 정의하는 개념과 차이가 좀 있고요. ESG에 나와 있는 그 여러 평가 항목들이 이거를 만약에 정보보호에 대해서 투영한다 그러면 그걸 정보보호 거버넌스라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ESG에서 정보보호 관련돼가지고 논의하는 건 그 산업부 기준에 의하면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정보 그 유출 시 어떤 대책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유출을 예방하거나 또는 유출 시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을 구비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프라의 안정성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거버넌스를 하자면요 역할과 책임입니다.
역할과 책임이 잘 분배되어 있는지, 뭐 TPO라고 하죠. 누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할 때 그거에 적합하게 권한과 책임이 잘 배분되어 있는지,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요거를 조금 쉽게 일반인 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표에 원래는 거버넌스 내용을 한 되게 5장, 10장 썼다가 많이 주무실 것 같아서 뺐거든요. 그냥 비슷한 요 낯선 분들은 이게 동호 반복처럼 늘려져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많이 삭제를 했는데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실무적으로 조금 확인하시려면 오늘 제가 정보보호 정책의 품질 평가는 14개 대분류, 64개의 세부 분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아, 우리가 정보보호 거버넌스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에 가까운 좀 손쉬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은 사실 공개된 거고요. 논문의 요약본은 제가 장표에 넣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거기 사례가 좀 있거든요. 익명으로 특정 부처의 산하기관들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그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가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정보보호 정책을 만드는 부서의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정책을 어떤 프로세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참여해서 어떤 결과를 냈고 그 완성된 정보보호 정책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다양한 이해관계자 물어보는 거죠. 작성한 사람, 작성한 부서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그리고 작성된 결과를 약간의 그 팽팽한 긴장관계 상태 속에서 보고 계시는 IT 부서에 계신 분들, 또는 정보보험 및 IT와 전혀 상관이 없는 현업부서 분들이 보시고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내가 정보보호, 적게 보면 정보보호 품질, 정책의 품질을 볼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보신다면은 이런 거를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보호의 본원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체험하실 수 있는 작은 사례 또는 샘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버넌스라는 거 안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정책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의 답변을 들었고, 또 이제 현업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는 이사님의 시각에서의 그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버넌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의 거버넌스, 데이터의 거버넌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생성서부터 활용되고 폐기하는 모든 이 라이프사이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인데, 이제 기업이란 물론 이제 여기 공공에서도 계시지만 기업에서는 뭐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컴플라이언스 이슈지 실제 기업 활동하고는 연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기업에서의 거버넌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느냐가 더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버넌스를 좀 큰 틀에서 바라보면 이 데이터를 잘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보호 관점이겠죠. 컨트롤십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걸 쓰고 있고 내가 이거 원할 때 다시 회수할 수 있고 어떤 기록적으로 남길 수 있느냐, 이거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정보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이걸 갖고 어떤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요즘에 마찬가지겠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반적인 거를 거버넌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동영화모가 너무 이 거버넌스하고 잘 어울리는 겁니다. 동영화모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안전하게 전달해주고 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선관주의,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가 이게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감사나 이런 거에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소위 말해서 최선입니까?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데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자신 있는 거죠. 아, 저희는 동영화모로 돼 있습니다. 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영화모화 돼 있는 데이터는 유출돼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키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걔는 사실 돌덩어리인 거죠. 그러면 유출된 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인프라가 뚫린 거니까. 하지만 아, 이게 동영화모화 돼 있어? 아, 그러면 뭐 정상 참작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동영화모를 적극 도입하시면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에서 이제 그 거버넌스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떠한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 활용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동영 암호다라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좀 이제 좀 기본, 가장 기본으로 가면 그러면 그 데이터 거버넌스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데이터 거버넌스의 그런 그 구성, 뭐 요소라던가 아니면 구성 방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하거든요. 뭐 아까 제 발표에 일부 있었는데요. 뭐 데이터 거버넌스와 거버넌스를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데이터 상대적으로 좀 역사가 오래된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부 거버넌스와 AI 거버넌스 세 가지를 비교하는 장표를 하나 넣었었는데요.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자산의 관점에서 자산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지일 거고, 그 안에 개인 정보 보호가 포함이 되는 거죠.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의된 사용, 그 동의된 그 범위의 사용, 그리고 그 동의되지 않은 사용 시 그 원래 데이터 소유주가 그거를 통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관리 기준 규칙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장하는 게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사님. 네.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제가 실제로 민간 기업에 있어 보면, 가장 많이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데가 CIO 혹은 CISO, 그러니까 정보보호 담당자 혹은 정보 정보 담당자 아니면 정보보호 담당자죠. 그러니까 그런 IT 조직에서 갖고 계신 경우도 있고, 어떤 조직은 CMO가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 오피서가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최근에는 CDO라고 하죠. 데이터나 혹은 디지털 오피서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끔 드물게 CSO가 갖고 있는 적도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전략 담당 임원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그 기업이나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뭐 B2C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기도 하고요. 혹은 공공에서도 데이터들이 쌓이는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어쩌면 기업, 이 조직의 어떤 최고의 목적이야 라고 하면 CIO나 CISO가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내야 돼. 유통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CMO가 컨트롤십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데가 있을까요? 통신회사? 아니면 약간 기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지만 민간이면서 이런 데는 보통 전략에서 가지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어떤 조직을 편제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건 아닌데, 그 기업의 당면한 목적 중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면 돈을 버는 사람, 혹은 이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조직이 어디야 라고 하면 사실 그때 거기가 오너십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물리적인 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IT 조직에서 하겠지만, 거버넌스라고 보면 그 목적에 맞춰서 아마 조금씩 좀 유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이게 학계와 그 업계에는 이해가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저는 좀 구조를 설명하는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계에서는 그런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확실히 좀 뉘앙스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구성되어 있는 그 구성원들의 입장이 동등한 입장에서 좀 학계에서는 보시는 것 같고, 또 기업 측면에서는 결정권자, 예, 누가 그 이제 리더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구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 실시간 질문으로 좀 사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프트 하이텍의 임상묵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하고 절차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좀, 질문이 좀 이렇게, 네, 포괄적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네, 좀 구체적으로 방법이나 또 어떠한 절차,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답변. 뭐 이거는 어쩌면 이제 제가 발표했던 자료 중에 대부분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공공에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공공은 아직 이제 이런 뭐 LLM 같은 이런 ChatGPT 같은 그런 AI를 좀 쓰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도 뭐 안면인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출입 관리들은 많이 되시는데, 사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 제가 알기로도 정부에서 이런 LLM 같은 이제 자체 AI를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때 되면은 그런 프로세스들이 더 만들어질 것 같고, 이제 제가 아까 쭉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이제 처음에도 우리 데이터 보고 나오면서도 결국은 학습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개인이 보장, 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거나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정보 처리가 된 다음에 돼야 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는 절차들은 개인정보법이라든지 금융거래법이라든지 또 공공에서도 보면 공공의 데이터 거래들이 법이 있습니다. 또 뭐 재미난 거는 저희가 요즘 이제 치안 분야에서도 일을 하는데, 치안은 또 이런 개인정보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너무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아예 그 수사 목적에는 활용이 안 됩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의료랑 이런 데는 사실 되게 민감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의료도 개인정보법에 준해서 의료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관련된 법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I를 내가 어떻게 쓰냐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민감한 정보라든지 개인정보는 호기심이라도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그런 조직에서 가이드가 나온 걸 잘 지키시는 게 아마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교수님. 아니 뭐. 아니면 그 질문 좀 유사한 게 있어서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챗GPT와 코파일럿 등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안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SAP처럼 안전한 인공지능 모델을 검증하고 지자체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된 제도가 준비 중인지 논의는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 보안에 대한 이제 그 프로세스 그 절차 중에 또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사항이 있는지 그럼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의 질문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도입 여부, 그리고 도입 여부, 그러니까 도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민간 기업도 사실 보통 많은 그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민간 기업인 사람들은 이걸 다 쓰고 있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민간 기업도 매우 제한적으로 챗GPT를 업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이 개인 자격으로 집에서 쓰고 있는 챗GPT를 업무상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이런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않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공공도 그거에 준하는 최소한 준하는 정도의 판단을 해서 쓸지 여부에 대해서 쓴다면 약간 어댑트하게 되겠죠. 오리지널 형태가 아니라 공공에 적합한 형태로, 예를 들면 챗GPT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활용을 하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챗GPT를 사용하고 OpenAI에 공개하지 않은 형태로, 이런 형태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이거를 뭐 그러면 중앙부처 별로 쓸 거냐, 아니면 중앙부처는 공통으로 쓸 건지, 아니면 모든 지자체가 광역기초와 공통으로 쓸 거냐, 이런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죠. 아마 이런 논의는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이제 100% 제 생각인데 우리 그 정보 자원에 대해서 통합 관리 이슈가 있었잖아요. 기관별 사실 이건 더 나가면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부서별로 구축하던 정보 시스템을 조직 간에 통합하기 시작했잖아요. SI 사업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구축되고 운영되던 특히 물리적 자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관 간의 통합 관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그게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고, 우리 클리드도 비슷한 입장에서 지자체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계신데, 이런 정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그 의사결정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되고, 그리고 득은 취하되 실은 제한하는 형태로 논의가 되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런 논의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한다는 얘기는 각 그 소속되어 있는, 아마 질문하신 분은 기초지자체 계신 분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비슷한 입장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다른 유사한 조직에 계신 분들, 또는 그 광역이나 중앙부처에 계신 담당 공무원분들도 검토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답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논의를 해서 이런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보가 나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나간 정보를 복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익과 손실, 그 베너핏과 코스트를 비교할 때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코스트가 조금이었던 공공기관 특성상 매우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측면의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잘 모아져가지고 그 범부처, 전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까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그 이사님께서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또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제공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도 카더라 통신이니까 100%를 신뢰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쪽 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가능할 것 같고, 이 정부가 어쨌든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거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데이터 사일로 현상, 그 다음에 공공에서도 어떤 이런 클라우드나 이런 거 인프라들,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들을 사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계속 폐쇄적이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망 분리 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공공은 망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오면서 망 분리 완화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것들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공이나 이런 금융 데이터도 클라우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데이터는 이제 상중하로 3단계로 분리돼서 근데 뭐 개인 정보나 의료 정보가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가능한 거죠. 클라우드로 올라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될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뭐 LLM이나 이런 챗GPT 같은 아이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뭐 그냥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오픈 AI를 그대로 쓰지는 못할 것 같고요. SLLM이라고 이제 스몰 LLM처럼 좀 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LLM들이나 이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간 기업에서는 클라우드를 쓰는데 중간에 어떤 브로커 같은 브릿지를 하나 둡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은 그 망을 통하게 돼 있고, 그 망에서 민감 정보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걸러주는 뭐 이런 기술적인 보안 장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멀지 않아 여러분들도 AI를 좀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종료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그리고 또 정보보호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교수님과 이사님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하는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정보보호든 뭐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이든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이든 아니면 AI에 대한 내용이든 결국엔 무형자산을 다루는 그 100%는 아니지만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무형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높게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 시 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제가 저란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의 한 마음으로서 보통 인간으로서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뭐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겠죠. 보편적인 사람이, 한국의 평균적인 사람인 경우에 말씀드린 겁니다. 괴리가 심하다는 얘기죠. 내가 지불하려고 하는 투자 금액과 그리고 내가 보상받고 싶어하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정한 가치에 대한 그 산정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는 거죠. 특히 무형 자산의 경우에 이 제목이 그게 AI가 됐든 데이터가 됐든 정보보호가 됐든 그러니까 무형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그런 어떤 관점의 변화 또는 그런 노력들을 뭐 스스로 그리고 또 굳이 규제까지 넣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그 개인 또는 조직 그리고 국가적인 단위로 진행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이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크립토랩은 PET 기술을 가지고 사실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요. 그렇다고 공익의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익성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해외로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립토랩이라는 동영화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으실 수 있겠지만 한 2, 3년 후에는 아, 저 기업 내가 옛날에 만나본 적 있어. 뭐 이렇게까지 알 수 있게끔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기술 확장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꼭 그러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또 저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세미나 마지막 한 번, 올해 마지막 세미나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세미나는 그 9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주제를 이번 주제와 또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실제 업무 보실 때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네 예정 중입니다. 네. 그래서 9월 달에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죠. 그 저희 방송 끝나면 방송 그 송출되는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설문조사 네,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이 선물로 나갈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모두 그 비 피해 없이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그 세 번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